아까도 이제 뭐 K 콘텐츠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작년에 무빙에 나오셨고 올해는 또 이제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시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글로벌 체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랩컵 또한 그 두 작품처럼 인기가 있을 것 같은지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뭐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. 만약에 시청자들이 오징어 게임과 랩컵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면 어떤 걸 봐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다른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사랑을 받기 전까지 엄청 이 한국에서 엄청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봅니다. 그 험난한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돼서 세계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게 되었잖아요. 이 힙합도 정말 이 땅에서 험난한 시간을 많이 지내왔지만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. 이 감독님들도 그 여정을 다 겪어오신 분들이고 우리 미래 꿈나무들 얼마나 파릇파릇 그 생명력 지금 너무 건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 충분히 이제 때가 됐다. 세계로 팍팍 뻗어 나갈 때가 됐다. 그리고 좋잖아요. 올해 또 우리나라 또 용 또 이렇게 하면서 기운이 좋지 않습니까? 이 기운 타고 랩컵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. 둘 중에 뭘 봐야 되겠냐고요? 시기가 다른 예, 시기가 다르잖아요. 근데 제가 나오는데 둘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예? 시청자들이요? 요즘 그거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아닌가요? 죄송합니다. 네, 랩컵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, 시청자 여러분. 보여드릴 거 많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오징어 게임 토랑 랩컵이랑 이제 동등한 위치가 됐습니다. 다음 또 질문하실.